헬로플랜이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소개할게요.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아이들이 다가가기 좋게 만들었어요. 사용법은 간단해요. 구글 플레이에서 헬로 플래닛을 다운받아 주세요. 어플을 시행 후 회원 가입하고 사용하시면 돼요. 이메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해요. 프로필은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해서 자녀별로 사용 설정할 수 있어요. 권한 설정도 해줘야 어플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배터리 최적화 무시를 켜주세요. 플로팅 윈도우 표시 허용을 켜주세요. 마지막으로 다른 앱 실행 감지를 켜주세요.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. 공기기하기 하고 싶어. 몇 분 할 거야? 5분. 5분만 할까?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아이가 사용 가능한 어플을 실행하면 돼요. 사용 시간이 완료되면 헬로 플래닛으로 돌아가는 창이 떠요.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. 좋아요를 선택해줘. 모은 별 에너지로 행성을 꾸밀 수 있어요. 우와! 네가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지켜준 덕분에 별 에너지가 모였어. 이것 봐! 행성 꾸미기 버튼을 눌러서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자! 별 에너지로 행성도 꾸미고 동물도 구조할 수 있어요. 오! 뭐야? 동물도감도 있더라고요. 영어 단어 게임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도 줄 수 있네요. 아니야, 다음에도 시안이 와서 잘 시킬 수 있지? 그래서 생선 꾸미자. 아빠 기린 나올까? 기린 뽑고 싶어? 그러면 약속 잘 지켜서 별 선물 많이 얻다 알겠지? 헬로 플래닛으로 우리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자기 통제력을 키워주세요.